노트 만들기를 꼭 만든다기보다는요, 연습하는 거예요. 정렬하고 뭐 이런, 그룹하고 정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연습이거든요. 일단은 새 문서로요. 예제는 아예 파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새 문서로 아예 깔끔하게 제작을 해볼게요. 자, 새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름은 똑같이 그냥 노트 만들기 하지 뭐. 이름을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연필, 정렬하기 할까? 노트 만들긴 좀 그런 것 같아. 연필과 선, 연필과 선, 연필과 선으로 정렬, 그룹, 정렬 이런 연습이에요. 자, 있잖아요.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랑 플랫이랑 이런 거할 때, 이미지 불러올 때 파일에 오픈으로 불렀죠. 다르니까 얘기하겠죠, 지금. 그쵸? 다르니까 얘기하겠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미지 불러올 때 파일에 오픈으로 불렀다. 근데 드림이버는 아니었어요. 드림이버의 파일에 오픈하면요, HTML을 열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일에 오픈 안 하고요, 오른쪽에 더블클릭 해가지고 문서 열었죠. 왜 그렇게 하냐면요, 로컬 사이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일이 오픈하게 되면 드림이버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요. 드림이버가 자기가 예상하는 경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드림이버가 예상하는 경로는 HTML 열때 오른쪽 사용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아까 파일 패널이죠. 그거 사용하는 거거든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요, 파일이 오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하게 되면 여기 FLA라고 생겨요. 저장하면 확장자가 FLA라고 생기거든요. 이게 원본 파일이라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작업자가 저장을 해놨다가 뭐 고쳐서 다시 하거나 이럴 때 쓰려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거 원본 파일이에요. 근데 컨트롤 엔터 치면 SWF가 생기는 건데, 그 FLA 이거 있죠? 자기가요, 어저께 작업한 거 오늘 수정하고 싶잖아요. 어저께 했는데 오늘 수정해야 돼요. 그럼 파일의 오픈이에요. 파일의 오픈. 그죠? 어저께 한거 수정할 때, 조금 전에 한거 수정할 때, 문서 열어야 될 때, FLA 열어야 될 때, 파일의 오픈. 근데요, 이미지를 내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화면에, 이 스테이지에 내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이런 거 오픈하면 큰일 나요. 오픈이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불러들이다인데요. 불러들이다인데요. 자, 임포트예요. 임포트. 스테이지로 불러들일 거냐, 라이브러리로 불러들일 거냐 선택되는 건데, 라이브러리는 단축키 안써 있죠. 스테이지로 우리는요 불러들일 거라서 이거 누를게요. 다음부터 컨트롤 R 하면은 이거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부터 이거 제가 하게 되면 저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요, 누르는 순간 멈춰요. 누르는 순간 잠깐 먹통이 되는데, 지금 기다리면 풀려요. 누르는 순간 멈춰요. 이게 되게 용량, 메모리 뭐라 그러나 그게 좀 많이 차지하나 봐요. 누르는 순간 잠시 동안 응답 없음이 잠깐 뜹니다. 응답 없음. 근데 좀 기다리면 또 풀려요. 저도 지금 응답 없음이 떴습니다. 지금. 이거 풀려야 되는데 좀 불길하다. 자, 우리 같은 경우 바탕화면에 수업 예제가 있죠? 바탕화면에 수업 예제에 플래시 폴더가 있는데 수업 자료 속에 들어가면 6강에 있는데 6강에서 지금 임포트 한거 중요한 거 6강에서 pencil.png 펜 밑에 있네. pencil.png 열기 하면 스테이지로 들어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라이브러리에 자동 등록돼요. 보시면요, 라이브러리에 자동 등록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 모양이잖아요. 나무 모양은 심볼이 아니에요. 아이콘 모양의 나무는 그냥 그래픽이에요. 이미지. 이미지란 뜻이고 등록하면 모양이 달라요. 그 심볼 등록이 디자인이 심볼 등록 종류가 세 개인데 타입이 세 개인데 세개다 아이콘 모양이 달라요. 얘 나무는 그냥 그래픽 이미지 이런 뜻이에요. 비트맵 이미지. 얘를요. 시프트 눌러서 줄이면은요. 이게 중심점을 향해서 줄어들어요. 배율에 맞게. 신기하죠? 얘네 보니까 그렇게 했길래 좀 줄여놨더라고요. 그리고요, 얘네 교재 53쪽 보니까 연필이 앞뒤가 바뀌어 있죠? 그죠?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맨날 이거 쓰죠? 트랜스폼 그 저기 저 패널 쓰죠? 우리 이거요. 트랜스폼 패널에서요, 링크 이게 컨스트레인 풀어요. 링크 같은 거 풀고. 지금 현재 숫자를 그냥 마이너스만 되게 해주면 돼요. 현재 숫자가 위드가 마이너스. 됐죠? 위드가 마이너스. 우리 맨날 해봐서 잘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딱 갖다 놓고요. 딱 갖다 놓고. 이쪽에 갖다 놓고요. 왼쪽에 갖다 놓고. 또 숫자가 똑같아야 돼. 하고. 하나는 저기 마이너스가 돼야 돼. 저기 두저저그저 위드. 선 디자인 할 건데요. 선에 그 색깔 뭐 살짝 주시고요. 선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잘 모르겠어. 한10 정도 해 볼게요. 시프트 여기 있잖아요. 펜툴 밑에 펜툴 밑에 라인 툴 쓰고 있어요. 그거로요 수평선 하나 쭉 만들게요. 10 지금 굵기가 10이거든요. 10픽셀이거든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스타일이 솔리드인데요. 솔리드를요, 얘네는요, 뭘로 바꿨냐면요. 스티플드로 바꾼 것 같은데요. 스티플드? 스타일이요? 선 스타일이요? 아무 변화가 없죠. 스티플드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죠. 그죠? 똑같죠? 선택 해제하면 두두둥 된 거예요. 선택 해제. 두두둥. 선택 해제. 하얀데 누르란 얘기야. 하얀데. 그선 디자인이 아니구나. 그 연필 그식이 그건데 그 저기 연필 그식인데. 네네. 선택하고 그게요. 선색 면색이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연필 뜬거 맞아요? 색깔 뜬 거? 선택되어 있고 연필 색깔 뜬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죽어 있어요? 여기 죽어 있어요? 예, 그럼 된 거예요. 그거 안 눌러서 그런 거 같다. 자, 정렬하는 거 해볼 건데요. 둘다 선택을 한번 해보실래요? 둘다 선택을 하시고요. 정렬을요.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에 요거. 요거에 요거. 그럼 아래로 정렬되죠. 자동 정렬하는 거. 요게 맞춰주게 하려고. 이거 풀고 요거 클릭이에요. 이거 풀고 요거 클릭. 스테이지는 하면 안 되고요. 얼라인 버티컬 얼라인 버튼인가요? 영어로 뭐죠? 그렇게 했어요. 자, 다 선택을 해서요. 그룹하는 거 얘네가 하더라고요. 예, 그룹하는 거 얘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선택해서 컨트롤 G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G 하면 그룹돼요. 그죠? 그룹되고요. 여기 밖으로만 삐져나왔죠? 밖으로 삐져나온 거는요, 아웃라인 보시면은요, 패스는 여기까지고,
벗어난 건 저기까지라서 그래요. 그죠? 그죠? 두께는 이 패스를 벗어나죠.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런 얘기고요. 이거를요. 이거를 한 개, 알튼으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해야 되겠나? 아니, 너무 큰가? 좀 줄여볼까, 우리? 요 하나를요, 좀 줄이고요. 트랜스펌, 프리 트랜스펌으로 조금 줄여서요. 얘네 보니까 여러 개 했더라고. 좀 줄여서, 하나, 둘, 셋, 넷, 한 대여섯 개 하면 좋은데, 전 다섯 개만 할래요. 요렇게. 그 그룹 만들었으면은요, 복사해서 쭉 다섯 개 되게, 대여섯 개 되게 쭉 해보세요. 그룹 만들고. 컨트롤 둘 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G 눌러보세요. 됐습니다. 자, 어떻게 정렬하냐면요. 셀렉션 툴로 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지금 위에 여백이 약간 있고요. 밑에 여백이 있는데 그거는 그 여백은 유지시키고 싶을 때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도 여백이 약간 있고 밑에도 여백이 약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여백을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재 55쪽 4번처럼 하면 돼요. 교재 55쪽 4번.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맨날 하는 셀렉션 아니 이제 거시기죠. 얼라인 그 패널이죠. 얼라인 패널에서 스테이지 누르면 안 되고요. 스테이지 누르면 안 되고 디스트리뷰트 하이트 디스트리뷰트 하이트 디스트리뷰트가 여기네요. 이쪽에서 하이트인데 요건 요거겠네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정렬 먼저 해야 되겠다. 모디파이 얼라인 레프트. 자, 레프트 정렬하라고요? 우리는 센터 정렬하고 싶은데? 우리는 약간 특이하다. 센터 정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네? 그러면요, 여기서요, 요 가운데 있죠? 얼라인에 요 가운데. 그럼 센터 정렬 되거든요? 근데, 자, 눌렀어요? 지금 스테이지를 풀러놨기 때문에요, 자기네들끼리 중앙 정렬로 모아져요. 자기네들끼리만. 스테이지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중앙이 돼요. 근데 스테이지 정중앙에 오려면 스테이지 눌러놓고 중앙을 눌러야 중앙으로 딱 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끼리 중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할 건데요. 요거는요. 요거는 분배하다 기능인데 여기서 스페이스 사용하면 되거든. 스페이스. 예, 스페이스예요. 교재는 디스트리뷰트 하이트인데 그게 그건가 모르겠다. 이거 이제 아이콘 모양은 안 되지. 아이콘 영어 이름을 잘 몰라서. 스페이스 이븐리 호리젠탈 스페이스 이븐리 버티컬인데 이상하다. 이거 아닌가? 전 이거 할 거거든요. 스페이스 이븐리 버티컬리 누를 거거든요. 어떻게 안 되나? 되네요.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얘네 왜 그거 하래요? 뭐 교재처럼 해도 되고 뭐 자기 마음이죠. 뭐. 자기 마음이에요. 아무거나 뭐 다 해가지고요. 정렬만 잘하면 돼요. 스테이지 누르게 되면 스테이지를 인식해서 되는 거예요. 스테이지를 누르면. 스테이지 누르면 스테이지를 인식하는 거고요. 크기를 인식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예요. 끄고 했어요. 저는요. 키면 들러붙죠. 그죠? 막 다 퍼지죠. 그게 싫어가지고 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지금은 풀었어요. 예, 풀었다 켰다 막 해요. 예, 상황에 따라서.